훨씬 더 많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살이 찌지 않았어요. 저도 생리전증후군이 진짜 심한 사람 중에 하나고 생리 때 입이 터지는 사람 중에 하나이거든요. 저는 약을 먹었어요. 치팅 관련돼서는 제가 진짜 할 얘기가 많아요. 크게 터졌던 게 치팅이 한 세 번 정도 있었거든요. 첫 번째 치팅 때는 와인이랑 근데 왜 와인을 먹었네요. 그때도 와인이랑 치즈랑 막 벌려놓고 먹었어요. 그때는 진짜 맘먹고 먹은 거예요. 그때는 제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었을 때였는데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항상 이제 와인에다가 치즈에다가 차려놓고 마시면서 영화 보고 이런 게 저의 가장 큰 낙이자 스트레스 해소였는데 그게 안 되니까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서 이제 한번 빵 크게 터졌죠. 그리고 두 번째도 와인이었는데 두 번째도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가지고 와인에다가 막 연어에다가 치즈에다가 막 이렇게 빵 터진 거죠. 두 번째 치팅이 또 터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때는 제가 50kg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50.1, 50.2 뭐 이렇게까지 내려가니까 홍기증도 많이 나고 몸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어지럽다고 해야 되나? 제가 항상 51kg 정도까지는 빠졌었는데 그 밑으로는 잘 안 빠졌었어요. 근데 51kg에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50kg가 되면서 제 생각에는 몸이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어지럽고 막 힘들고 너무 막 먹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동물적으로 고구마를 원래 100g만 계속 먹었잖아요. 근데 500g에다가 견과류에다가 막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느낌으로 먹었던 그게 마지막 세 번째 치팅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 치팅을 했을 때에는 살이 올라왔는데 두 번째 치팅을 했을 때가 훨씬 더 많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살이 찌지 않았어요. 치팅을 하고 살이 찌고 안 찌고가 제가 지나고 보니까 방법이 있더라고요. 다음날이 진짜 중요해요. 치팅을 했을 때는 다음날 아예 무탄수화물로 샐러드랑 닭가슴살만 먹거나 하면 살이 많이 오르지 않다고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몰아먹고 안 먹고 몰아먹고 안 먹고 이게 건강에는 좋지는 않지만 어쩌다 한번 이렇게 치팅을 막 많이 해서 몸에 탄수화물이랑 지방이 너무 많이 들어온 상태라면 다음날은 탄수화물을 드시지 마시고 지방도 드시지 마시고 깔끔한 단백질하고 야채만 먹어주는 것도 치팅을 보내는데 도움이 확실히 되더라고요. 저도 유지를 하면 서도 되게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되면 다음날은 탄수화물을 좀 먹지 않고 깨끗하게 단백질로만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치팅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어떨 때 치팅을 하는지 나를 관찰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저를 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행동이나 저의 마음이 가는 거를 객관적으로 좀 떨어져서 이렇게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 터지는지 어떨 때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떨 때 자제를 못하고 먹는지를 관찰을 해본 결과 미래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럴 때 많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집에 있지 않고 체육관을 간다거나 카페를 간다거나 혼자 있을 때 막 이렇게 먹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스스로를 관찰을 해보면 터지는 그 패턴이 거의 일정이에요. 그 패턴을 의지로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패턴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으로 넣어버려야 돼요. 저녁 12시까지 운동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고 막 지쳐가지고 먹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요. 이따 좀 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막 한 8시부터 10시까지 집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 오늘만 먹어볼까? 원래 그냥 한 조각만 먹을까? 라는 이 트리거라고 하죠. 이게 딱 시작이 되면 그냥 그날은 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상황에 나를 넣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 방법이었다. 비정상적으로 터지는 그런 환경을 막아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먹는 거에 포커스를 두는 거 있잖아요. 치킨이 먹고 싶은데 먹지 말아야 돼 라는 생각보다는 다른 거에 포커스를 많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느꼈냐면 마지막 주 있잖아요. 마지막 주에는 식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많이 안 먹고 이러니까 식탐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았는데 그때는 먹지 말아야겠다. 식탐을 참아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포커스가 이 바디 프로필 어떻게 찍어야 되지? 어디를 중점적으로 사진을 찍어야 되지?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지? 컨셉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먹지 말아야지 라는 거를 생각을 많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막 음식에 집착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음식에 내가 너무 집착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집중할 뭔가를 넣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취미활동이 될 수도 있고 음식 말고도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심리학에서 그 코끼리처럼 알죠?
정말 포동포동하고 핑크색에 엄청 귀엽게 생기고 깨끗한 코끼리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부터 절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코끼리가 빵 떠오르잖아요. 부정적인 부분에 포커스가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진짜 절대 생각하지 않아야지, 절대 먹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머리에 더 많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좀 꺾였을 때 그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인생의 낙이 너무 먹는 거에만 집중이 되면 그거에 자꾸 집착하게 되고 그거를 너무 많이 하게 된다. 1kg 이상. 저도 생리전증후군이 진짜 심한 사람 중에 하나고 생리 때 입이 터지는 사람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때는 저는 PMS 약을 먹었어요. 한약 성분이 들어있는 거였는데 공근당에서 나온 프리페민이거든요. 승무원 때부터 이 프리페민 약을 먹었었거든요. 몸에서 일어나는 호르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잡아준대요. 그리고 몸이 좀 많이 붓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생리 전에 감정 기복이 막 올라오거나 식욕이 땡기는 것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단점이라고 하면 한 달 전부터는 먹어야지 효과가 나타나요. 매일매일 꾸준히. 상당히 귀찮거든요. 그래도 도움이 되니까 맨날 이렇게 챙겨서 먹었고, 두 번째는 가격이 좀 비싸요. 두 달치 약인데 6만 원이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약국에서 구매를 해서 먹었습니다. 공황장애를 앓았다고 했잖아요. 운동을 많이 하고 잠을 못 자면서 또 조금 상태가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아가지고 먹었었거든요. 그때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생리전증후군이 좀 심한데 약을 좀 같이 처방을 받아서 먹을 수 있냐라고 했더니 주셨거든요. 그리고 공황장애 약이랑 조금 겹치는 부분도 많대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게 줄었고 먹는 걸로 터지는 게 확실히 줄었거든요. 아, 나 생리 전에 좀 입이 터지는 것 같아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감정 기복도 정말 심해져서 사회생활 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것 때문에 좀 병적으로 이렇게 폭식으로 이어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두 개 중에 하나 약을 먹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몸이 붓는 건 너무 당연하고 배나오고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해요. 제가 30대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리를 하고 자궁벽에 뭔가가 채워져서 나중에 내 몸에 생명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진짜 아름다운 일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몸이 붓고 배가 좀 나오고 이런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바디 프로필 찍을 때 걱정이 됐기 때문에 프리페민을 좀 먹었었고 그게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식단이랑 운동이랑 멘탈이랑 너무 많기 때문에 식단까지 이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 영상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구독하기까지 같이 눌러주세요. 운동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